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이 객체지향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은 그림, 코드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여기서 그림은 어떤 개념을 설명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코드는 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만한 개념이 뭐냐면 모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모듈이 뭐였나요? 모듈이 우리가 배웠던 모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모듈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 함수들이 중구난방으로 생겨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함수들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쪽의 수납공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듈을 만들면 그 모듈에 해당되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을 모듈에 담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코드, 복잡해진 코드를 잘 정리정돈해서 이 복잡해진 상황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모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좀더 진전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객체,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클래스가 뭔지, 인스턴스가 뭔지 코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클래스라는 말과 인스턴스라는 말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 또는 어떤 분류 또는 교실 뭐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것은 사례, 예제,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 제가 뭘 찾아보고 엄격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물에는, 아니 동물보다는 포유류에는 사람, 그리고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요. 포유류에는 사람,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포유류라는 것이 일종의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포유류라는 것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구체적인 예로는 사람, 고양이, 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즉,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그룹, 어떤 종류라고 한다면, 그 종류에 해당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두 개의 단어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개념을 쪼개보면 그 안에는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클래스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개념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제가 앞서서 모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함수가 등장하는데 그 함수들을 그룹핑한 수납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모듈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클래스라는 겁니다. 클래스 역시도 모듈처럼
일종의 수납 공간, 예, 일종의 그룹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제가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일부러 하면 모듈과는 다르게 클래스는 함수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함수들을 그룹핑한 묶음 또는 그룹핑한 수납공간이 바로 클래스라는 느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요? 오브젝트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브젝트라는 것은 클래스와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 중에서 지금 저는 클래스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납공간과 즉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박스는 방금 보셨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변수와 함수가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수업에 위기가 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위기가 와요. 기억만 하세요. 이해는 이따가. 자, 이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 클래스를 복제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제해서 만든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자, 클래스가 뭐였나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와 변수의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클래스를 복제했다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들은 클래스와 똑같은 변수와 똑같은 함수를 갖게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클래스를 복제해서 인스턴스를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세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세 개일 수도 있고 천 개일 수도 있고 만 개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면 그 클래스를 복제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클래스와 똑같은 변수와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복제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인스턴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에 집중해서 한번 인스턴스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명 한 번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기억만 하세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방금 보셨던 그 각각의 인스턴스들이에요. 그리고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복제해서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각각의 인스턴스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함수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중에서 함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갖고 있는 함수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인스턴스마다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함수를 실행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실행하는 그 함수는 그 함수가 속해 있는 인스턴스에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이 함수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인스턴스의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함수는 얘가 속해 있는 이 인스턴스의 변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빠르게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봅시다.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고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함수를 담는 그릇이고요. 그 클래스를 우리가 복제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의 인스턴스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변수와 함수를 가지고 있고 인스턴스마다 변수의 값이 다르고 함수를 실행하면 인스턴스의 함수를 실행하면 그 함수가 속해 있는 인스턴스의 변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개념부터 설명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코드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